내 영상 보러 왔구나. 구독 버튼까지. 자, 오늘은 2021년 신춘여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커플들이 입장을 할지 나와주세요. 자, 세 개의 피해. 어머, 어머, 뒤쪽에 무슨 여신이 한 분. 부산스러워, 부산스러워. 예민해, 예민해. 자, 세 개의 듀엣. 이제 한 분 한 분 공식 인사를 좀.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예. 국물 요리의 대가. 국물주. 국물주. 누구나 국물 요리를 사랑하니까. 잘하게. 아니, 놀토의 홍콩 분들 아니세요, 두 분? 한국 분들 맞죠? 최양락 팽양수 국물이에요. 그치? 아니라고. 그치, 맞지? 아니, 지금 아니라니까. 이게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디자이너? 인크레더블의 그 수트를 만들어주는. 에드나. 에드나. 그거 아니었어? 그럴 줄 알았는데. 될 것 같아요. 옆에 분도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옆에 분도 헤어스타일이 비슷한데. 누굽니까? Michelle, look at me. 춤추고 싶지 않아. 안녕하세요. 아이 유민상입니다. 아이 유민상. 아이 유민상. 박명수 트롱맨입니다. 박명수 트롱맨입니다. 그 바지는 지금 어떤 바지를 입고 오신 거예요? 청바지를 입고 오셨나요? 이래도 돼, 이거? 청바지예요? 이래도 돼? 아니, 그 정도까지 분장을 안 해도 됩니다. 나게 사스러워서. 이런 바지가 있구나. 급하게 이국식 씨 걸 빌렸습니다. 네, 급하게 빌렸어요. 바지 페인팅 아니고요. 자, 세 개의 그룹이 나왔습니다. 옆에. 자, 가운데로 좀 가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신지 누나 맞죠? 백가 형, 여기 김정 제가 신지 누나예요. 원, 투, 쓰리, 포. 이 형 자기만 베이지 포.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주 동안 집 스타일리스트 쓰셨길래 얘기를 했는데. 뭐예요, 이거? 타이트로 가야 돼요. 옷 하나 입고 오래 활동해가지고 좀 색이 바랬습니다. 어떻게라도 팀이라고. 가만히 있자. 왜 이렇게 짜증나. 자, 세계 우리 자 세계 팀 우리 멤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려한 오프닝. 자, 오늘 특집은 짝꿍의 듀오로 펼쳐집니다. 오늘 또 해서 수트를 또 이 직접 빌려온 거잖아요. 직접 빌려온 거죠. 최고의 듀오. 컬투. 컬투에게 직접 빌려. 직접 빌렸어요. 네. 완전 공연복. 다쳤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 뒤에 지퍼로. 서로 다 지퍼로. 그러니까 바로 노래 부르고 바로 가고. 아유, 이거 손 다요? 예, 예. 다행이네요. 예. 자, 첫 번째 짝꿍부터 들어오세요. 넉살 해리. 잠깐만, 뭐야, 뭐야. 깜짝이야. 조심해, 조심해. 잠깐만, 누구지? 양현양아. 원, 투, 쓰리, 포. 하늘을 울게 그렇지, 그렇지. 듀오스! 듀오스! 듀오스, 듀오스! 근데 이 정도면 나래 말고 딴 사람이 와도 되겠다, 저. 내가 누군지가 보이나요, 지금? 거의 안 보여. 지금 뭐 그냥 볼살만 나와서. 너무 무서워. 자, 이제 옆에 분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는 진짜 누구지? 신현이야, 김루트. 맞다, 그 여자. 아니야. 우리 사실. 자리, 아니다. 자리, 두 발로 컨타치. 안경미. 안경이랑 코랑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자, 지금 저기 저 장면이 진짜 굉장히 짠한 장면인데 지금. 아직 못다 이거. 우리 사이로 보이는 저 곧 등장할 사람의 연습, 연습. 뭐지 리와 더머지, 뭐지 리와 더머지. 거부 기와 조금. 멍청이 아니면 더 멍청이. 이때부터 간다지. 왼발, 오른발, 할 수 있습니다. 멍청이 리와 더 멍청이. 멍청이 리와 더 멍청이. 진짜 짝꿍. 브로맨스 짝꿍 1호 입장. 뭐예요? 세트하게. 별 필요 없었잖아요. 자, 멍청이와 더 멍청이, 멍청이와 더 멍청이. 저는 음식물을 잘못 먹고 멍청해졌고요. 저는 미국에서 경기할 때 한 대 맞고 다운이 됐는데 눈떠 보니 멍청해졌어요. 멍청이와 더 멍청이, 멍청이와 더 멍청이. 잘 짰다. 저희는 예전에 추억의 캔디, 짝꿍을 표현해봤습니다. 짝꿍 이렇게 먹는 거? 딸기맛, 포도맛. 반반 돼가지고. 짝꿍!
김동욱 씨가 계속 들어오기 전까지 포도맛 빨간 맛이라고 계속 예. 엄청해졌어요. 오늘 놀토는 짝꿍으로 함께합니다. 해서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붙어다니는 형제. 데뷔가 벌써 11년 차예요. 천생연분 뒤에 옵니다. 놔주세요. 레전드가 한번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노래 잘하는 다비치의 맏언니 이혜리. 자 먼저 이혜리 씨는 처음 방문이에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열심히 맞추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데 웃겨요. 예. 강민경 씨. 네 오자마자. 우리 멤버들이 술렁술렁 했어요. 레전드가 왔다. 그렇죠. 올드 레전드죠. 전설의 멤버. 기억나는 거 다 좀 얘기를 해보세요. 뒤에 두급들이 근데? 저 앞에 뭐지? 껌껌씹이잖아. 아니, 껌껌씹이잖아. 아니, 씹던껌. 껌껌씹이잖아. 껌껌씹이잖아. 보보경심이 나오셔서 정말 레전드 편을 만들어 주셨는데 혜리 씨는 어떻게 방송 보셨어요? 네, 짤로 봤는데 막 이렇게 젖도 짜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알았어요. 아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다 미리. 아 근데 오늘은 제가 그때 여기 가운데 앉았잖아요. 코요테로 활동하셨죠. 네.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벗어났으니까 그때 약간 자리 탓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완전히 옆에. 벽을 치겠다. 네 오늘은 좀 진짜 제대로. 근데 옷이 신동엽 씨랑 이혜리 씨랑 이렇게 그리고 그러네. 우리 셋이 팀이네 그래. 그러네. 우리 셋이 팀이네 그래 보니까. 아 다시 컴퓨터. 완전히 그래. 코요테 다시. 조인데 우리 같은 조인. 민경이와 멍청. 민경이. 나 멍청이. 아니 그때 코요테 역할을 또 해주셨는데 오늘은 다비치를 선택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콘서트 홍보하려고. 아. 담백하네. 담백하게. 시원하게 홍보해주세요. 언제 하십니까? 12월 13, 14, 15에 하니까요. 많이 오세요. 13, 14, 15. 혜린 씨 같은 경우는 좀 별명이 약간 사오정이라고. 미래 아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가 미래 소년 코난도 잘못 들어서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음? 그 제가 미래 소난 코년이라고. 코년이야? 소난 코년. 소난 코년 약간 그거랑 같은 거죠. 뭐야? 깜짝심이? 깜짝심. 깜짝심. 깜짝심이잖아. 아니 깜짝심. 뭐라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깜짝심. 아 이거 뒤집어서. 아 언니 맞네 언니 맞아. 혜리 씨는 김동현 씨와의 그 악몽이 기억이 난다. 라고 해서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명품 음악 프로. 같이 뛰어 부른 거 아니야? 네, 같이 맞지? 아, 그 맞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만 나오는 그곳에서 동현 오빠 너무 긴장. 너무 떨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두 명 다 친하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경기할 때부터 더 떨려. 이거 진짜 그때 기억나요? 화음 맞췄던 거 여기서 살짝 한번 봐. 대박! 네. 자, 불의 명곡의 감동을 놀토에서 불의 명곡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곡 혼자 갔다 한번 상상을 해야 돼.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변하지는 않았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우리랑 해보자. 시작.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변하지는 않았어. 그렇지 그렇지. 아, 자 보면서 동현 씨도 보면서 딱 화음 맞추 시작.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언니 우리 나가서 우는 것 같은데? 동현이 우겠는데 이러다가? 이쪽을 따라가는 거야. 아니
대콜이 뭔지 모르는데. 마음을 몰라. 다시 한번 불회명곡 박수를 드립니다. 불회명곡 박수.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분과의 대결을 펼쳐야 됩니다. 놀토의 무균지대, 놀토의 세스코, 입장은 한우미! 머리는 김, 귀엽게. 요즘에 예, 김장석이라 이제 아, 무도사, 배추도사. 배추도사, 무도사. 아, 이제 벌써 지금 2019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예. 빨라. 자, 12월 첫 연말에 놀토와 함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시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떠나가 보시죠. 놀토 나이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 좋아요.